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날씨가 꽤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는 차를 운전하면서 히터를 켜놓고 작업실로 갔습니다.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네요. 내일은 서울이 춥다고 하고 부산도 아마 날씨가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사진작가일 수도 있는데 유별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별남. 여행사진의 진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에 적어도 12번 이상 출연한 작가입니다. 대단하죠? 저도 세계 테마 기행에 출연을 했지만 저는 3번 했습니다. 3번도 꽤 많이 한 걸로 쳐주는데 12번이나 했으니 이분의 능력, 사진을 잘 찍고 방송을 참 잘 진행하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특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아마 사진에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별남 작가는 세계 테마 기행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제주 4.3 사건을 다룬 유명한 작업이 요 근자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빛계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4.3 사건에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달래고 그들이 매몰되었던 그런 것들을 촬영한 유별남 작가의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대단히 의식적인 작업도 하지만 오늘은 일반 우리 이 착한 사진을 버려라에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여행 사진을 좀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어서 오늘 유별남 작가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빛계를 보여주고 싶지만 빛계는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여행에서 만난 인물들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성화를 보는 느낌 아닙니까? 고전주의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약간 손을 봤습니다. 약간. 이 사진 어떻습니까? 두 장의 사진이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유별남 작가님도 충분히 자신의 사진을 잘 손보지만 똑같은 장면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유별남 작가님에게 허락을 안 받고 만약에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할지 몰라서 물론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죠. 밤이 너무 깊어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임의대로 제가 약간 손을 보았습니다. 느낌이 약간 다르죠. 오케이,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라이트와 피부결 그리고 저 눈빛 보십시오. 그죠? 정말 사진이 찍혀있죠? 영혼이 찍혀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피사체의 얼굴이 찍혀있는 게 아니고 그 얼굴 안에 있는 얼굴을 얼의 꼴이라 그러잖아요. 얼의 꼴. 그죠? 정신, 얼. 얼의 꼴. 그 얼이 찍혀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혼이 찍혀있는 느낌.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연필을 들고 있는 아이의 표정, 그죠? 좋기도 하고, 아주 개면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무수한 표정이 한 샷의 컷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표정을 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유별남 작가는 역시 베테랑답게 큰 미묘한 여러 가지 표정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냈습니다. 아우, 요 꼬마들 보십시오. 당당한 꼬마들. 그죠? 역시 시야가 넓어서 앞에 있는 꼬마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이들까지 함께 촬영을 해내는 베테랑의 면모를 도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잘 찍어요. 그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아이의 바로 뒤에 있는 놈 동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생도 어떡할지 모르고 형은 아주 당당하게 카메라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 그죠? 당당한 아이의 미래는 곧 당당한 그 나라의 미래가 되겠죠. 지금은 비록 가난한 나라이지만 언젠가는 다 또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희망, 이런 것을 유벨람 작가가 읽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사진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공부하다가 여자아이 둘이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뭐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슨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한 장의 사진이 되었다. 그죠? 색깔도 참 컬러풀하네. 그죠? 지난번에도 누가 컬러 사진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요구대로 컬러도 보시고 또 여행 사진의 진수도 보시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오이고 이거 아이 그죠? 사진이 역시 유별남 작가의 깊이, 인생을 보완하는 깊이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 애들 사진 찍으면 그냥 뭐 빵긋빵긋 웃는 사진 찍잖아요. 그죠? 그것을 넘어서서 깊이 있는 뭐라 그럴까, 인생의 고뇌를 다 알아주는 것 같은 천사의 표정. 그죠? 단순히 뭐 순진한 표정이 아니고 순진을 넘어 순수한 표정으로 가다아 있는 유별남 작가의 포트레이트였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아, 이거는 어딘지, 그죠? 노쇠입니까? 낙입니까? 노쇠인 것 같네요. 어디론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먼지 뿌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저런 장면 가끔씩 보죠, 저희들도. 아, 바닷가에서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 그죠? 같이, 아마 제 생각엔 유별남 작가도 같이 뛰면서 촬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을 때, 지키는 쪽, 과 호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뻣뻣하게 서서 사진을 찍으면 뭐라 그럴까, 약탈당하는 기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응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가면서, 그죠?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죠. 그러면 지키는 쪽에서도 약탈당한다든지 갈취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울고 있는데도 그 울고 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 얼굴에다가 크로즈업해서 사진을 찍는 그 행위 자체는 범죄고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한테는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별남 작가는 특별히 상대와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저씨 보세요. 카메라를 지그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왠지 슬픈 눈빛이에요. 그죠? 아이들의 표정은 천진난만한데 어른이 되면서 눈빛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슬퍼지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리고 그것을 천연덕스럽게 슈팅해서 잡아내는 유별남 작가. 유별남 작가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없으면 이런 사진은 사실상 찍히기 어렵죠. 유별남 작가가 카메라를 들여댔을 때 그 사람이 마치 욕구를 버린 듯, 뭔가를 버린 듯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느낌으로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럴 때 찍히는 사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사진에 찍히는 피사체는 곧 자신이기도 하다. 그죠? 그러니까 유별남 작가가 어딘가를 떠나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이미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곧 자기가 내심 우러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도 내심 우러나는 것을 그대로 카메라를 향해서 던져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별남 작가가 그걸 탁 채서 오는 거죠. 아주 베테랑의 멋,
이런 게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집안인 것 같아요. 집안인 것 같은데 햇살이 떨어지는 곳에 비스듬히 누워서 뭐 대화를 나누는가. 그죠? 예, 이 밤하늘 보십시오. 어휴, 저 은하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여행 사진을 찍으면 풍경 사진을 많이 찍죠. 그죠? 풍경 사진을 많이 찍지만 저는 오늘 유별남 작가의 풍경 사진 한 장만 넣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좋은 사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인물 사진에 대한 주제. 풍경 사진은 또 가셔서 가시면 누구나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물은 가도 찍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별남 작가의 인물 사진들을 특별히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보십시다. 아이고, 이거. 사막에서 물항아랑이를 입고 가는 소녀다, 그죠? 이것도 제가 살짝 손을 한번 봐봤습니다. 어느 게 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낫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저라면 이렇게 손을 보지 않았을까. 좀 더 손을 볼 수 있겠죠. 좀 더 진중하게 손을 보려면 보겠죠. 네, 잠깐 여러분의 보여주는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이제 작가 개인의 성향이죠. 나는 이런 느낌이 좋아. 옳다 그러다 뭐 맞다 안 맞다 이것하고 약간 다른 거거든요.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이 야자수 나무입니까? 이게 바나나 나무입니까? 아래 서 있는 자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옷도 비슷한 거 입었어요. 이게 두 장의 사진으로 제가 손을 약간 봤습니다. 어떤 사진이 좋은지 잘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손본 사진이 약간 더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고 두 아가씨의 눈 흰자위가 더 드러나서 얼굴이 명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별남 작가님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손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사진 보세요. 어우, 저 맑은 눈빛.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저기 뭐라 그러죠? 히잡. 그죠? 네. 이야, 아이고, 좀 청명한 저 눈빛으로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그 유별남 작가는 저거 사진 찍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유별남 작가가 찍은 사진. 유별남 작가님이 손을 본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봤어요. 어떻습니까? 빛을 잃는 느낌이 제가 본 게 좀 빛이 읽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벽 쪽. 벽 쪽에 유별남 작가님이 손을 본 것은 빛이 확산광으로 그냥 떨어진 것이고 제가 손본 것은 확산광 중에서도 뒤쪽 벽에 있는 얼룩 같은 게 있는데 얼룩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렸어요. 살려서 라이트가 떨어지는 기분. 라이트가 이렇게 벽에 탁 맞으면 이렇게 팍 끼워진다 그럴까? 반사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성향이겠죠. 성향이지만 저는 빛이 떨어지는 그 미묘한 감각 이런 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장 더 뭐 마지막 사진 볼까요? 이야, 비닐 안에서 모여서 뭐 잡담을 하는지 식사를 하는지 뭐 막걸리를 한잔 하는지 그 외국인들인데 이것도 제가 약간 손을 봤어요. 두 장의 사진. 제게 약간 콘트라스트가 있고 색감이 훨씬 더 명료하죠. 유별남 작가님이 한 것과 제가 한 것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영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차이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그러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만의 독특한 색감을 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유별남 작가는 현재 프로로서 또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선배잖아요. 우리 이제 보통 만나면 이제 유 선생, 별남 선생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이거든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칼라를 찍으면 역시 자기만의 색을 구현해야 되거든요. 필름이 주든지 아니면
촬영할 때 준 데이터라면 가지고는 자기 색깔을 내기 어려워요. 뭐 구도나 구성이나 이런 거, 또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예,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이 있어서 역할만큼 뭐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남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를 내는 훈련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나만의 독특한 컬러를 내잖아요. 그죠?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컬러를 내고 있거든요. 저 사진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별남 작가님은 대단히 훌륭한 작가이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빗개라고 하는 작업, 또 그것이 책으로 묶이든지, 예, 또 저 작가님이 훌륭하게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실 의상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책의 펀딩, 또 전시 작품의 펀딩,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조금씩 도움이 된다면 좋은 작가에게, 좋은 작가가 자신의 길을 충실히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좋은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바래라. 김홍이었습니다.